감사합니다.
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피할 틈도 없이 그냥 맞춰줘가지고 오늘의 미친 플레이어 최양 선수를 만나고 있습니다. 크레이지 플레이어 받아서 이거 선수들과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. 와 야 이거 이상해. 이거 진짜 올릴 거예요? 맞았을 때 아까웠어요. 뭐 아까워. 폴짝폴짝 뛰려다가 참았는데. 아니, 나도 응원하다가 투스트라이크 돼서 포기했는데. 아. 아니, 볼이 죽더라고. 전지 준비나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맞고 나가길래. 오! 최빈 뭐야? 오늘 끝을 좀 아쉽진 않으세요? 기대는 안 하죠. 기대는 안 하고. 기대는 안 하죠. 8회 던지고 9회, 8회 당 9회잖아요. 저는 이제 신발 갈아신고 뭐 보강 운동하고 나왔는데 시합 끝나가지고 그 튼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뭐 제가 한 4회, 5회 이렇게 던졌으면 나다 이러고 했는데 앞도 3차였어요. 네. 이렇게 갑자기 따온다고요? 자, 네. 분량을 이렇게 막 따도 되니까요. 바로 김관은 불펜 보수께서 공을 했습니다, 열심히 받아주셔가지고. 근데 얘는 항상 저 올라갈 때 적응 갔다 어떻게 막냐 하는데 항상 악담을 퍼붓거든요. 올라가서 강한 멘탈을 만들 수 있게. 그게 제 인터뷰예요. 여기로 야구장 해야 되는 거야? 땅바닥이? 가운데 쳤는데. 태근아, 태근아, 야구장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야구장 땅바닥이 받아야 되는 거. 너 거기도 왜 인터뷰하고 있어? 쓰레기 잘 주셨잖아. 봤지? 쓰레기 잘 주셔가지고. 됐어. 근데 나이스 배팅. 네. 너 때문에 태평이 편하게 됐다. 너 알겠습니다. 또 오태곤 선수 만나고 있습니다. 오늘의 가장 크레이지 플레이어. 아니야, 아닌가? 최양 선수는 너. 커플은 아니고. 왜요, 왜요? 아, 그래 오늘 결정적인 타점을 우리 소감한다. 아, 일단 타석을 많이 못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서라도 팀에 보탬이 돼가지고 좋습니다. 솔직하게 제가 지금 득점권에 많이 못 치고 있어요. 솔직히 타석 들어가는데 좀 편하더라고요. 편해서 야 이제는 하나가 나올 줄 알았다. 힘들다. 나오네요. 아 치자마자 서드 땅볼인 줄 알았는데 아 서드 땅볼이 냈는데 서드가 또 이쪽에 와 있더라고요. 아, 아 잡았어도 뛰면 사겠다 했는데 오늘 마무리 힘들어지더라고요. 아 역시 쓰레기 잘 주신 보람이 있구나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후반기요? 뭘 물어봐요. 4강이지. 최소 4위 해야 돼요. 위를 보고 가겠습니다. 예. 슥! 팬분들, 예.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중분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, 뭐 저뿐만이 아니고 선수들이, 예, 관중들이 들어와가지고 응원의 메시지도 받고 좀 다 같이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도 아쉽게 생각하지만은 TV에서만큼이라도 응원 열심히 해주면은 꼭 저희가 그 응원에 맞게 보답하겠습니다. 예.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